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내일 아침 일찍 사당동에 가서 어머니 아버님 모셔 우리 집으로 모셔오려고 그래요. 모셔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추석을 지내고 그렇게 하려는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집에서 추석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옆 사람 인사 좋은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이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주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고 이제 2장에 와서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영광의 몸을 버리시고 왜이 연약하고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몇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들을 귀를 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첫째,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럽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첫 번째 말하기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몇 번을 잘 읽어야 돼. 끊어 읽기도 잘해야 되고. 여기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이게 주어예요, 주어 다. 이게 주어절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있고, 또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좀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만물이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이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창조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 여기를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 거기까지 되셨죠? 그다음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게 뭘까요? 많은 아들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많은 자녀들을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 아, 이렇게 쉽게 쓰면 되는데 좀 이렇게 썼어요. 하시는 일에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심을 통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10절이 좀 어렵죠? 풀어서 설명하면 쉬운데 좀 어려워요. 자, 예수님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게 하심을 통하여 많은 아들들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구원하셨다. 자, 10절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 말씀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과 죄인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심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좀 재구성해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는데, 그게 구약의 가르침으로, 가르침과 연관을 시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실한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는 일을 하는 거죠. 속량하는 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해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는 분이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속죄를 합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을 희생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어떻게 해요? 그 죄진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대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 히브리서를 이제 계속 공부하면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그 대제사장 기독론이 계속 나와요. 앞으로 더 자세히 공부할 텐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량했냐면, 구약에는 동물을 잡아서 동물을 대신 희생 제물로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해요. 자신의 몸을, 동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직접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떻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렸잖아요.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주시고, 예?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먹을 것도 다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거역하고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타락하고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죄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어요. 공의의 심판. 여러분 지금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사는 사람이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죠? 살인을 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법은 사랑이 아니에요. 법은 공의예요. 법이 만일 사랑이라 그러면 이 땅에 질서를 세울 수가 없어요. 아마 이 땅을 주먹 쓴 사람이 최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을 어긴 자는 법에 의해서 형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뭐예요? 헌법이에요. 헌법. 그래서 이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자는 헌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헌법을 부정하는 정당,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죄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하늘에 앉으셔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아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될 것 같지? 아니,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러면 되지. 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왜 죽으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용서하시면 되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스스로도 어길 수 없어요. 죄진 자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의, 그 공의의 법을 어긴 그 죄를, 죄의 형벌을 우리 인간이 받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스스로에게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공의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심판하셨어.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지옥불에 들어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게 형벌을 내리심,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는 외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고, 또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어요. 십자가에.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평생 감사해도 이 감사를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 하나님이 자신을 형벌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적용할 게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용서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의 용서가 우선되고 이 용서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하나님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잘못 읽은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이제 나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은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라 그랬죠. 다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인데, 추석.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리고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막 에? 작년에 먹은 송편이 막 다 올라오고 막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난 저놈은 도저히 저 사람 용서 못해. 에?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저 사람 용서하라 그랬어요. 난 용서 못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도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괴롭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이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죽으심으로 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떡하셨어요? 용서하시고 이 넓은 품으로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포용이에요. 포용. 아, 그 유명한 예일대학의 조직신학교 쓴 미로슬라프 몰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포용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포용하지 않고 배제합니다.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또 뭐 나를 조금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뜻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포용했는데 우리는 자꾸 떠밀어요. 다 배제시켜버립니다. 그게 요새 나타난 게 뭐예요? 따돌림이에요. 따돌림. 왕따. 왕따시키는 거예요. 아이들도 왕따시키고. 그게 그 죄성에서 나온 거예요. 예? 어른들도 왕따시키고 따돌림하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배척하고 밀어내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을 십자가에서 포용하신 주님 생각하면서 그 누구도 배제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제쳐놓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다 끌어안고 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 배제와 포용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살인도 없어지고 싸움도 없어지고 전쟁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오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개인 간에도 민족 간에도 국가 간에도 서로 다름을 배제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긴다. 그런 유명한 통찰력인 책을 썼습니다. 배제와 포용. 내용은 너무 좋은데 단점은 읽기가 무진장 어렵다고 하는 거. 여러분 사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죽음의 권세를 잡아서 우리를 통치하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잘 연결이 안 되는 말씀인데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여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면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잖아요. 혈과 육에 속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또한 겉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잘 보세요. 지니심은 그 이유는 그런 말이죠. 왜 지니셨어요?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뭘 한다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잘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해가지고 한평생 이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마귀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원래 이 죽음의 권세는 마귀가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왜 이 땅에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시간과 공간이 우주 안에는 원래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죄짓고 타락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도. 영생하는 건데 왜 우리가 죽게 됐죠? 왜 죽음이 여기에 들어왔죠? 죽음이?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 가장 큰 형벌이 죽음입니다. 죽음.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아담이잖아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 그 사람이 하나님 떠나고 거역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 그래서 그 후손들은 다 죄이지라는 거예요. 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또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다 그래요?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죽음이 들어왔으니까 원래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비록 육신의 죽음은 죽어야 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 그런데 이 인간의 죄짐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도 너무 행복해. 추석이 와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보너스도 한 500% 받아가지고 돈도 많고 막 너무 행복한데 오늘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뒤척뒤척거리는데 야 나도 얼마 있으면 죽겠구나. 에? 그 죽음이라는 게 생각이 나면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 행복이 싹 사라지고 두렵고 무섭고 공포가 몰려오고 야 나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내가 지금 51세인데 내가 80까지 살아보면 29년이면 죽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잠이 싹 깨고 그냥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마귀는 죄와 죽음을 자기의 무기로 삼아, 잘 들으세요. 죄와 죽음을 자기의 무기로 삼아서 인간을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마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인간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그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지배하고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와 함께 지옥 가게 하려고. 그게 마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평생 동안 마귀에게 끌려댕기면서 죄 짓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아주 소망 없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서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이제까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이걸 무기 삼아서 우리를 지배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이제부터 마귀는 더 이상 죄와 죽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마귀의 통치권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여러분 이걸 확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제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귀가 통치하는 마귀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동안 죽음과 죄로 통치하던 마귀가 쫓겨나가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마귀들은 다 쫓겨나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마귀보다 더 큰 권세를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명하면 마귀는 쫓겨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셨어요. 마귀가 도망가셨어요.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는 쫓겨갑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을 지배하던 마귀가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직 완전히 심판을 받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마귀의 머리통을 치셔가지고 마귀의 힘이 많이 약화됐지만 여전히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제압할 수 없어요. 성령의 힘을 힘입을 때만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저 사람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 에이 이놈의 인간 한번 가만두나 봐라. 그리고 싸웠어요. 그럼 지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의 마음속에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마귀가 장악해가지고 자꾸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싸우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때 이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뭐로 싸워야 돼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고 예배와 찬양이에요. 늘 기도와 말씀, 예배와 찬양으로 영적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능히 대적하여 마귀의 권세를 파괴시킬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는 여러분 근처에도 오지 못해. 마귀에게 자꾸 속고 유혹당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마귀를 능히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권세를 꺾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랬죠. 예.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의 죽음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여러분 안 죽어요. 저도 죽고 다 죽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영혼은 낙원으로 간다 그랬죠? 낙원으로? 천국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천국은 시간적으로 미래예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낙원에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육신은 화장을 하든 땅에다 묻든 땅 속으로 들어가서 재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영혼, 생명의 본질인 영혼이 낙원에서 부활의 그날까지 안식하고 있어요. 안식.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안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낙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에요. 물론 천국보다는 조금 덜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하고 세상을 떠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선배들은 다 어디 가 있어요? 지금 그 영혼들이 낙원에 가 있어요. 육신은 썩어 재로 갔지만, 흙으로 갔지만 낙원에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보다 훨씬 좋은 낙원에서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며 안식하고 있습니다. 안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면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영원한 이별이 아니잖아요.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을 했고, 계시록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철학이, 어느 종교가 죽은 자를 복되다 합니까? 근데 성경은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이 복된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된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자가 복된 거예요. 왜? 그 영혼이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완성하시는 날 부활해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움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직까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 이 성경은 말이죠, 죽음을 자는 것에다 비유했어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잔다 그랬잖아요. 죽었는데 잔다 그래요. 죽음은 자는 것하고 너무 유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집에 가셔서 밤에 주무시잖아요. 주무시다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아침에 내가 이렇게 자다가 눈을 못 뜨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눈을 감고 자기가 두려워져. 아주 가끔. 그 여러분, 이 매일 밤에 자는 거는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눈 감고 자면 여러분 활동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의식이 있긴 있지만 여러분 못 느끼잖아요. 예? 뭐 꿈은 꿀지 몰라도. 그런데 또 아침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깨잖아요. 그럼 오늘 안 죽고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감사해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 때 가끔 설교하는데, 오늘도 눈을 뜨고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루 시작하세요. 감사하면서. 예? 그런데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은 긴 잠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되면은 이렇게 저렇게 딱 이제 그럼 기계가 0이에요, 0. 그럼 여러분 영원한 잠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싹 빠져가지고 낙원에. 여러분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어떻게 돼요? 그 죽음에서 다시 깨어나, 그래서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뭐가 두려운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가 정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게 정말 두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말씀대로 잘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제 막 하나님 앞에 가려고 막 이제 꼴딱꼴딱 할 때, 여러분 빨리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해야지.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여기 오면 형제, 자녀 그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거룩함을 받은 자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함을 받은 우리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래. 한 근원이 뭐예요? 한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을 창조하셔서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근원에서 왔어요. 우리는 다 한 분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형제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를 삼아주셨는데 형제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은 구약의 시편 22편 22절과 이사야 8장 17절 18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가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 인용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들은 본질상 형제가 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이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결코 한 가족이 될 수 없는 엄연한 질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으로, 형제 자매로 우리들을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왕족이 됐어요. 로얄 패밀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됐다니까요. 한 가족이. 여러분 우리 인간을 보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한 형제들이라도, 어떤 형제는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출세한 형제가 있고요, 어떤 형제는 좀 그렇지 못한 형제가 있으면 형제 간에도 서로 창피합니다. 그런 거 많이 봤죠? 형제 간에도 창피하고 형제 간에도 만나지 않아요. 모른 척하고 살아요. 한두 번 전화하면 한두 번 도와주다가 그 다음에 귀찮아해요. 그리고 좀 성공하지 못한 형제들 부끄러워합니다. 형제들이. 찾아가면은 잘 안 만나주고. 저는 그걸 봤어요. 아주 가까이서 봤어요. 예? 가까이서 봤어요. 제 어머님 형제들 이렇게 봐도 그런 일이 좀 벌어진 걸 봤어요. 아, 제가 한 분은 다 성공해가지고 저 워커힐에 탁, 지금 워커힐 있잖아요. 거기에 좀 지배인이 돼가지고 탁, 이렇게 우리 회삼촌이 있고 또 다른 형제는 그렇지 못하 이렇게 하다 보면 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인간 형제들이 그래. 때로는 우리 가족 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창피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우리를 한 가족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리고 예수님을 큰형님으로 모시고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한 가족의 가족. 예? 오늘 수요일날 다 시골 가셔서 얼마 안 오셔가지고 더 가족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우리는 다 가족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그분이 남이 아니에요. 한 가족입니다. 언니고 오빠고 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에 이렇게 우리들이 모여갖고 서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불렀다고. 제가 청년부 다닐 때는, 중고등부 청년부 다닐 때는 남자들한테는 형제님이라고 그랬고 여자들한테는 자매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뭐라고 불렀냐면은 차창모 형제님 그렇게 불렀어요. 한 살 차이 나는데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데 차창모 형제님 이렇게 불렀다고. 아, 황영이
자매님. 요새는 안 그런 것 같아. 요새는 그냥 한 살 차이만 났는데도 금방 만나도 청년들끼리 금방 야 너 오빠 자 뭐 그냥 오빠 이게 금방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게 잘 안 됐어요. 형제님 자매님. 그런데 이것은 참 거룩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다 형제고 자매. 그들은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형제 자매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막 설교하시니까 예?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씨 여기 당신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죠. 네가 무슨 메시아냐. 여기 네 엄마하고 형제가 여기 있는데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3장 33절 3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가족관을 제시해줘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입니다. 이 땅에서는 한 부모님의 피를 타고난 사람이 형제, 자매, 가족이에요. 혈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혈육의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고 천국이 임했을 때는 혈육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한 가족이 새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한 가족이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한 엄마 아버지 밑에서 나온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그는 한 가족이 아니에요. 잠깐 있을 동안만 한 가족이지 한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혈육관계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어떻게 그들이 재산을 다 팔고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남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래서 준 거예요. 그래서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영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한 가족됨을 회복하고 이제부터는 정말 한 가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 주지 마세요.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한번 옆에 보세요. 언니. 언니라 그러기에는 너무 연세가 많으십니까? 오빠, 우리 한 가족입니다. 서로 돌봐주세요. 서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서로 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 자기도 잘못할 때 있잖아. 뭐 자기는 잘못 안 하나? 아, 왜 저러냐 그러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예?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저 품어주는 우리 아이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이제 한 가지만 하고 아, 추석인데 오늘 빨리 집에 가셔야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시험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를 능히 돕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혈과 육을 입고 사는 우리들은 이 육신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막 그런 낭망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예? 두려움과 불안과 세상의 걱정, 염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사자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 시험, 뭐 눈물, 슬픔, 죽음까지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랑 똑같이 다 체험하셨어요.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시험당할 때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예수님께서 다 아세요. 그냥 저기 앉아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똑같이 다 경험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보시라고요. 잠시 후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두려움 속에 기도하셨다고요. 두려움에 떠오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십자가에서 그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고통과 수치와 조롱스러운 죽음이잖아요. 예? 로마인들이
로마의 반역자를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십자가에 안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지식인들이 뭐라고 비판했냐면은 어떻게 문명국가 로마에서 아직까지 사람을 십자가에다 매달아 저렇게 끔찍하게 죽이냐고 그 십자가형에 대해서 비난을 했어요. 비난을. 정말로 야만인들, 로마에 반역했던 로마인이 아닌 사람만 십자가에 달려 죽이던 그런 고통스럽고 끔찍한 죽음이고 조롱스러운 죽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앞두고 그냥 나는 하나님이니까 아무 걱정 없어. 십자가에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박어라. 난 하나도 안 아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기예요. 사기. 예수님이 인간이세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형을 몇 시간 앞두고 당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그 시험과 그걸 그대로 다 체험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6시간 동안 그 고난을 다 체험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걸 다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육신의 혈육 때문에 오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우리 모든 고난을 아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제 좀 이따 공부할 거지만은 좀 미리 앞서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셨어. 아세요? 여러분 외로워서 울 때요. 예수님도 외로워서 울어보셨어요. 그래서 아세요. 아세요. 예? 여러분 두려울 때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고통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는 우리의 이 고통을 체휼하지 않은 분이 아니에요. 다 경험하셨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래요? 시험당할 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가세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세요. 그 앞에서 다 쏟아 놓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세례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원래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를 원래는 지금 여기 중보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냥 뭐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보기도라고 한다고 뭐 그게 잘못됐다 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도 아니고 무슨 맨날 단어 하나 가지고 싸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혼자 외로워하지 마시고 늘 주님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